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이재명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민주당의 당헌 당규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이재명 마음 먹은 대로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당헌 당규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그 당헌 25조에 보면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기 대선이 언제 있습니까? 2027년 3월에 열리는데, 그러려면은 2026년 3월에는 이제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8월 하순경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재명이 연임에 도전할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이 또 연임에 성공하게 되면요, 현행 당헌 25조에 따라서 2026년 3월에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두고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게 현행 당헌이니까 이거를 손보자.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새로 추가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이재명이 아주 자유롭게 충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행사하고 선거 지휘도 해서 그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그 다음에 대표직을 내려놔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큰 선거가 있을 때는 예외 조항을 둬서 1년 전까지 사퇴해야 된다, 그런 적용하지 말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이재명 유일체제, 이재명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민주당이 입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이걸 바꿔야 된다 하는 건데, 겉으로는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요, 그 문재인이 조기 대선 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근데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만약에 문재인이 당 대표였다면 1년 전까지 사퇴해야 된다는 그 규정에 걸려서 그 대통령 후보로 못 나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급변 사태 속에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는데, 만약 그 시점에 문재인이 당대표로 하고 있었다면 1년 전까지 사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미 대선 몇 달 앞으로 왔는데. 그래서 문재인이 출마 못할 수도 있었던 그런 거였다. 그 당시 당대표가 아니었길래 다행이지, 당대표였으면 대선 출마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이걸 또 유연하게 하자. 유연하게 바꾸자. 그러니까 1년 전 사퇴 조항 그런 거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재명의 대권과도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는 모든 걸 다 치워버리자. 모든 걸 다 치워버리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부패 연루자는 당원 당직을 못 맡도록 하는 거, 그것도 없애버리자. 그 다음 민주당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 이 발생할 때 무공천을 한다. 근데 이것도 저기 그때 박원순과 박원순이 그때 했을 때도 이 당원 투표를 해갖고 이건 예외를 하자 해갖고 그때 박영선을 출마시켰다가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조항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 이 조항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유일체제 또 이재명 대권과도 조금나마
걸리적거릴 만한 게 있으면은 다 깨끗이 다 정리하고 가자. 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마음대로 하라는 이 당원 개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는요, 거꾸로 뭐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 황우여 입에서요, 한동훈 견제를 위해서 집단 지도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황우여가요, 이데일리라고 하는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집단 지도체제, 그 다음에 단일 지도체제, 현재가 단일 지도체제예요. 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을 별도로 하는 거죠. 별도로. 그러니까 대표 경선 흔히 뭐 메이저리그, 최고위원 경선을 뭐 마이너리그 하는데, 그래서 이 대표에 도전한 사람이 먼저 다섯 명이면 그 중에 1등이 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먹게 되고,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대로 거기서 이제 득점순으로 몇 명을 이제 뽑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따로따로 선거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하자. 통합해서 하는데 1등이 대표 최고위원을 하고 2등과 3등이 최고위원을 하자. 2등과 3등이 최고위원을 하자. 아, 뭐, 이거를 황우현은 이제 절충형이다. 집단 지도체제와 단일 지도체제의 절충형이다. 해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느닷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전당대 룰, 그걸 손보나,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 다른 후보가 안 나올까봐 걱정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와도 제발 전당대에 나와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도체제도 아니고 집단 지도체제도 아닌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로 해야 한다. 당대표 선거에서 1, 2, 3등, 한 사람이 1등이 대표 최고위원, 2등과 3등도 최고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 그걸 하이브리드 체제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집단 지도 체제예요. 뭐 하이브리드라는 게 없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예요. 그러면서 한두 명 이상 묵직하고 국민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대표 말고도 한두 명 더 있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재밌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워낙 특출나다 보니까 한동훈이 나오면 다른 주자들이 안 나와서 전당대회가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한다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한동훈 견제용 전대 룰 개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MBS 2주에 한 번씩 하는 전화면제 여론조사 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요, 이재명의 연임을 찬성하는 사람이 77%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요,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를 찬성하는 사람이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당 지지자와 저당 지지자가 이재명과 한동훈을 압도적인 다수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론 분포는 비슷한데 말이죠.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거, 걸기적거릴 만한 거 싹 깨끗하게 치워주면서 이재명 대권 과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요, 제일 선두주자인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집단 지도체제를 도입하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너무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답은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당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모든 문제의식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훨씬 더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양껏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쪽은 여기저기 견제 장치가 있어가지고 설령 당 대표가 되더라도요, 2등 3등이 이거 딱 담합해갖고 한동훈이 대표가 되더라도 거기에 계속 견제구를 날리고 뭐하고 그러면요, 이게 그게 이 지도력의 차이에서 이 김인남 대처라든가 뭐 이런 점에서 계속 걸리적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나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황우여 이런 거는 정말 아니다. 이게 정말 아니다. 속된 말로 이재명 좋은
이재명이 좋아할 전당대회 룰 개정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또 페이스북 메시지를 며칠 만에 냈습니다. 지구당 부활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찻대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 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페이스북 글을 냈는데, 이렇게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화를 한 누군가를 통해서 지구당 부활 얘기가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직접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로 인해서요,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 참여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한층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확실시 돼가는 이런 분위기라면 저쪽 이재명 당과의 경쟁에서 보다 자유롭게 소식껏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런 뭐가 필요한데, 지금 황우리 의원은 그것과는 오히려 거꾸로 가려고 해서 참 걱정스럽다. 이거는 반드시 재고되고 이런 것들이 실시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